태어나 튀어야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주세요. 처음으로 제가 집중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왔는데 이제 한 시간 너무 좀 졸립습니다. 지금서부터 집중합니다. 윤석열 빠이빠이! 헌법 개정은요, 제128조. 국회의원, 국회 재정을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한다. 대통령이, 자, 윤석열 내려오는 게 세 가지입니다. 자진, 퇴진, 탄핵. 탄핵 안 됩니다. 200석 되도요. 헌재 못 넘어갑니다. 왜냐면 걔들 법률 기술자이기 때문에 위헌하는 행위 안 합니다. 지금 위헌한 거 없어요. 없어요? 국회의원 200명 만들 수 있겠지만 헌법 헌재 넘어가서 못 넘어갑니다. 6명 동의를 못 얻어요. 탄핵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폭력적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동의 안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럼 퇴진도 안 하고 탄핵도 안 해요. 자, 150명 발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발의하게 되면 무조건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한 다음에 국회 표결을 해야 돼요. 표결하면 몇 명이 찬성해야죠? 200명이 찬성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요. 도대체 왜 국민이 그냥 자기 생업에 전념하고 살면 되지 왜 헌법을 공부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요. 미국 사람 이런 거 뭐라 해. 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개정안이 공고가 되면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200명 만들 수 있을까요? 있겠어요. 있을 것 같죠, 이제는. 민주당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만 181명이었는데 국정조사 181명이셨는데 220명이 찬성을 했어. 와, 40명이 있었네. 그렇죠? 200명 찬성할 것 같아. 왜? 중대선거구제 줬잖아요, 이제.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표결하는 날하고 이 개헌 표결하는 날 같은 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배신 아닙니까? 방법까지 다 알려주죠. 방법을 알려주는 건 전국에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토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뭔가 보너스가 있어요. 자, 의결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 국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 그 총선에서 무조건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왜? 개헌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개헌되면 뭐가 되죠? 개헌되면 뭐가 되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냥 개헌. 중요하다. 개헌하자. 개헌이 되면 뭐가 되냐면 윤석열이 내려와야 돼요. 윤석열이 아웃이에요. 아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웃이라고 하면 안 돼요.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이기 때문에 개헌이라고 하면 70왕국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70왕국과 60왕국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70왕국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60왕국이 끝입니다. 모르셨죠? 모르셨죠? 아주 합법적입니다. 국회도 통과했고 국민투표도 했기 때문에.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논문 찾아보면 천 건이 넘습니다. 근데 법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헌법 개정에 부칙을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주면 보장되는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질문 나오고 대통령의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4월 10일 날 국민투표를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이 국민투표가 통과되고 앞으로 2년 동안 윤석열 임기를 더 보장을 해줘요? 여러분 동의할 것 같아요? 안 되죠. 대의원 그걸 합의할 때 예.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규칙에 예. 그걸 안 알려면 예. 7공화국은 임기 말과 동시에 다시 하는 거죠. 아니죠. 겁니다. 국민의힘이요. 예. 친윤 1색으로 115명이 단결을 하면 반대를 하죠. 40명은 그 당시에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115명을 다 공천을 해준다는 전제가 되면 그분들이 반대한다. 선생님이 조금 더 나가겠어갖고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 선생님 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헌법이 언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4월 10일 날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2026년에 하자고 이렇게 그 임기를 1년만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임기 1년 단축할지 2025년, 24년에 개헌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3년 단축되는 겁니다. 3년 단축되는 거예요. 1년 단축할지 3년 단축할지는 누가 결정하죠?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의원들이 결정한다 그러는데 의원들이요? 의원들이요?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칙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이 부칙을 만들면서 3년 단축으로 가자? 국힘이 분열되지 않으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힘의 40명 내지 50명 의원은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걸 찬성할까요? 아니면 윤석열 임기 보장을 찬성할까요? 유승민이 지금 자, 7대3으로 되어 있는데 7대3 뭐냐면 당대표를 뽑는 게 당원 70%, 여론조사 30%인데 유승민을 떨어뜨리려고 10대0으로 하자 그래요. 이런 망나니 정당이 있어요? 그럼 유승민은 이 당에 애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3선 의원이고 4선 의원인데 날 공천을 안 주려고 그래? 이 당에 애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난 나가겠다. 내가 나가는 마당에 윤석열 임기를 내가 왜 보장을 해줍니까? 좀 이해되셨죠?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논의할 때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면 예.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좀 예. 그렇게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는 선생님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부칙에다 임기 2년, 그 3년 당기는 것을 부칙을 놓잖아요? 예? 윤석열이가 도라이가 아닌 이상 자기 예.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할 겁니다. 윤석열이 권한이 없다니까요. 대통령은 이 개헌에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을 없어도 예. 지금 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있다고 봐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게 표결을 언제 하냐면요. 내년 한 내후년 2024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 합니다. 총선이 임박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되냐면 아니 괜찮아요. 손절 계속 질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깊어지는데 그러면요 무슨 상황이 되냐면 자 민주당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20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반대하면 부결표를 던지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국힘이 115명이 다 반대표를 던지면 이게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됩니다. 자, 너네가 반대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이거 원하는 것은, 이 원하는 전제는 뭐냐면 중대선거구제하고 동시에 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 개헌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중대선거구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중대선거구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표결안을, 이 개헌안을 넘길 터이니 너네가 반대하면 반대표를 던져라. 일단 올리자. 그럼 국회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115명인데 우리가 다 반대표 던지면 부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는 불안해지겠죠. 어? 찬성표 던지는 사람이 있어? 어 그럼 우리 개헌안 이거 협의하지 말자. 근데 이제 국회 내부에 40명, 50명이 중대선거구제를 해임으로 개헌안도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요, 2024년 2월쯤 되면요, 모든 현역 국회의원들은 내가 또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거기에 관심이 갑니다. 내가 공천 못 받는데, 내가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길은 중대선거구제밖에 없는데, 중대선거구제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개헌은요, 대통령이 아무리 당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이건 국회의원,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거나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실 국힘 내부도 다 노크를 해본 겁니다. 국힘 의원들 40명은 이미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공천을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개헌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은 다 가 있어요. 다만 부칙에서 임기가 2년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해는 되셨죠? 네. 다만 지금 선생님이 문제제기했듯이 아, 국회 의원들이 찬성을 할까? 그들이 똘똘 뭉쳐있고 그들이 다 공천을 받는다고 반대하죠. 아니 올리려면 올려.
우리는 반대할 거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논쟁이 되는 순간에 국힘이 개헌 반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송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국힘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냥 소선거구제 한다. 소선거구제 투표를 통해서 200명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가서 200명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전에 개헌해서 중대선거구제와 이걸 가거나 저희는 꼴놀이 패를 들고 있는 거죠. 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생각은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의 그립이 강하기 때문에 국힘이 못할 것이다? 내일 모레 한 달 반 뒤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누가 더 초조할까요? 국힘의 공천 못 받는 40명이 제일 초조합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중대선거구제 하자. 중대선거구제와 개헌은 일란성 쌍둥이다. 같이 간다. 이해되셨죠? 저 선생님한테 박수를 보내줘야 되니까 저 선생님 질문 때문에 더 풀거해졌어. 국힘이 진짜 끝까지 반대할 거 아닌가?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40명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중대선거구제 하자. 그리고 제가 누구누구를 만났다는지 말씀 못 드리면서 사진 다 해봤잖아요. 요즘 우리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도 반대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반대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해를 시켜, 설득이 아니라 이해를 시키고, 국힘도 이러이러한 구도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시키고, 그럴 때 그들이 지금 답변하는 게 유일한 게 이거예요. 국힘 내부 분열책이네? 이렇게 묻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근데 내부 분열책을 쓰지 않아도 윤석열이 이미 2대1로 분열해놓지 않았냐?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할 거냐? 공천 못 받는데. 개헌의 부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국회의원들 200명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칙에 이거 보세요. 언제부터 시행한다. 자 이건 전두환이요. 그때 개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두환의 임기를 보장해 준 겁니다. 요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권의 시작을 명시하고 전임공화국의 종료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2024년 4월 10일 하면서 앞으로 6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한다? 하면 임기가 그로 6개월 끝나는 거예요. 부칙은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넣는 겁니다. 근데 부칙은 놓여야 돼요. 왜냐 언제부터 대통령 선거라고 언제 시행한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직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재명 대표 공식 입장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건 우리처럼 당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겁니다. 교육위원 선정이 됐으니까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좀 연구를 한 거죠. 많은 정치학자들.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 제안을 한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지율이 50%가 넘고 60% 넘으면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7.9 참사 가족들도 그랬잖아요. 내가 윤석열 찍어갖고 우리 아들 죽였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자살 시도. 예? 아 제가 윤석열을 싫어하니까 끌어내려고 끌어내려서 이거 고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국민들의 열기가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이제는 하나의 묶음이고 일란성 쌍둥이다. 국회의원들이 여기까지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선생님 제안 받다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화성 가서 살겠대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던 2016년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든 게 누굽니까? 1700만 촛불 아니에요. 이것도요, 임기 1년 단축할 건지, 3년 단축할 건지, 임기 1년 단축은 제가 보기에 아마 윤석열도 동의한 것 같아요. 임기 1년 단축은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개헌하겠다고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기가 막힌 이 정치학자들도 조금 아는 거.